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약 23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공부는 대학교 학창시절 이후에는 특별히 없었으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서 단기간 정도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공부하는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과목 면제를 받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소방시설관리사 1차 과목인 위험물 과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위험물 과목은 25문항 중 22문항을 획득하였으니, 별도 공부 없이 고득점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공부 시간은 필기 약 53일, 실기 약 25일 정도였으며, 필기는 개념 정리, 관연도 문제풀이, 실기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였으며, 당초에는 실기도 별도의 이론 공부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문제풀이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기율표를 중학교 때 배웠다는 것만 있지, 화학의 기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며, 뜬구름 잡듯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승훈 교수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잡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연소 반응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소 반응식을 외우려고 하였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승훈 교수님은 너무 쉽게 풀고 있었습니다. 눈은 동영상을 보면서 손으로는 연습장에 풀이 방식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될수록 일정 법칙이 몸에 배기 시작하였으며, 탄화수소계 연소 반응식은 기본으로 다른 반응식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탄화수소계의 연소 반응식에서 생성계에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 것만 알면 연소 반응식을 쉽게 쓸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생성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만 어느 정도 알면 반응식을 작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아무리 이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집중 공부를 하여 시험을 치른다면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정짓고 응용하여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론 학습이 끝났으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중요도와 출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약 노트가 정리됩니다.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틀리는 문제가 항상 틀린다는 생각 속에 저는 이번에도 최종 24문항의 오답 노트를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답 노트는 시험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확인 후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독학보다는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여승훈 교수님의 전체적인 가이드 역할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 중요도 등을 별도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항해를 하는 사람이 선장이 없는 배를 혼자 몰고 나가는 것보다는 유능한 선장이 운전하는 배를 타고 나간다면 편안하고 또한 안정감 있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해 중에는 마음의 부담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강을 선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약 3시간 정도인데, 지하철에서 2배속으로 8강 정도는 소화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 2강, 이렇게 하면 버리는 시간에 무려 10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영상 강의 수강은 무한반복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경륜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시험 출제 트렌드 파악 및 중요도 파악이 쉽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천합니다. 첫째, 이론은 1회 듣고 동영상을 2배속으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출 문제는 꼭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틀린 문제를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만점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나만의 공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후배 수험생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유형물 기능장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